전형 그림입니다. 오늘은 수채화 엽서지에 나무 한 그루를 그려보도록 해볼게요. 스케치 없이 진행할 경우에는 혹시나 틀릴 수 있으니까 연한 색부터 들어가서 점점 선명하게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밝은부터 칠해볼게요. 밝은 데는 색깔을 퍼머넌트 그린 요거 색깔 위주로 쓸 건데 이거보다 더 밝게 표현하고 싶은 부분에는 레몬 옐로우 같은 거 노란 계열 밝은 쪽 노란 계열도 함께 섞어서 표현해주고 이제 조금 어두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샙그린 같은 것도 섞어주고요. 너무 한두 가지 색으로만 완성하기에는 색감이 너무 단순해질 수 있으니까 초록색 계열에 있는 색을 충분히 다양하게 사용해주시고 이제 나무에 어두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비리디안도 사용을 할 텐데요. 그대로 이 색을 사용하기에는 너무 채도가 높아서 어두움을 표현하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어요. 여기에 반대 계열 색깔만 살짝 섞어줘도 채도가 확 떨어지거든요. 붉은 계열 뭐 로즈메더 같은 거를 섞어줘도 갑자기 예뻤던 초록색이 확 칙칙해지죠. 이런 식으로 갈색 계열을 섞어줘도 괜찮아요. 브라운 레드나 번트 엄버나 세피아 같은 거를 섞어주면은 색감이 확 채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채도를 떨어뜨려서 진행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밝은부터 들어가 볼게요. 아까 전에 섞어서 보여드렸던 퍼머넌트 그린에다가 레몬 옐로우 색으로 먼저 나무의 밝음을 표시를 해주면서 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쓰던 색에다가 샙그린을 한번 섞어볼게요. 샙그린과 후커스 그린 살짝만 섞어서 지금 색칠할 때 보면은 이 밝음과 어두움의 경계선을 일직선으로 쭉 깔끔하게 그리지 않고 붓터치를 이런 식으로 남겨주면서 울퉁불퉁하게 지금 그리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줘야 자연스러워요. 자연물이기 때문에 잎을 깎아놓은 것처럼 너무 일자로 쭉 그리면 어색합니다. 밝음, 어두움 나눠주는 정도로 이 정도 해줬으면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어두운 색으로 진행해 볼게요. 후커스 그린을 조금 더 섞어 보겠습니다.
나무의 느낌을 좀 살려주려면 잔터치를 많이 남겨주면 이게 이파리 느낌을 좀 내주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터치를 많이 남기는 스타일로 그리는 게 좋아요. 개인적인 취향으로 그려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기둥이 없다 보니까 형태가 헷갈릴 수 있는데, 계속해서 이제 어두운 부분을 찾아주면서 덩어리감을 내주면 될것 같아요. 수채화는 칠할 때, 한번 채도가 낮아진 거는 다시 채도를 높이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너무 예쁜 색이라고 하더라도 우선 진행을 하고, 이제 나중에 채도를 떨어뜨리는 게더 쉽거든요. 덩어리도 만들어주면서 터치도 내주면서 살짝씩만 이렇게 이거 하다가 너무 밝음을 없애버리면 안 되거든요. 적당하게 톡톡톡 올려주면서 다음에 색을, 채도를 조금 더 떨어뜨려서 나무의 어두움을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나무 부분은 번테엄버랑 세피아로 간단하게 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에 그려 들어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실수를 웬만하면 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고요. 기둥이 너무 왼쪽이나 오른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잘 봐주시고, 중앙선을 먼저 이쯤에 그릴 거다 표시를 해주셨으면 이런 나뭇잎, 아까 그려줬던 부분들을 좀 이렇게 너무 일자로 똑 따면은 어색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뭇잎 그린 부분을 제외하고 칠해주세요.
있는 것처럼